빛의 생명나무는 빛의 일꾼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단체입니다. 준비된 빛의 일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카르마 에너지장의 유형. 인간의 몸에 설치되는 카르마 에너지장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르마 에너지장을 봉인이라고 합니다. 봉인은 경락봉인과 장부봉인이 있으며 감정과 의식이 비정상적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메타의식구현 시스템 봉인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생명활동은 육장육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르마 에너지는 내 몸속에 저장된 과거의 에너지입니다. 장부에 카르마 에너지장이 설치가 되면 장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가 발휘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장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감소시키고 장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과도하게 증폭시키면서 통증과 질병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장부에 카르마 에너지장이 설치가 되면 카르마 에너지장의 강도에 따라 장부에 현저한 기능 저하가 나타납니다. 장부가 우리 몸에서 하는 대사작용 전체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에너지 대사율이 저하되거나 비만을 일으키기도 하며 성인병이 조기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불치병과 난치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카르마 에너지장에 30년 이상 장기간 갇힌 장부의 기능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카르마 에너지장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나 증상이 악화되고 호전되기를 반복합니다. 자신도 아는 지병이 되어 치료를 포기하고 아파도 참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통증이나 만성 질환의 형태로 나타나 증상 치료만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감각기관에 불치병과 난치병이 많습니다. 냄새를 잘 맡지 못하거나 이명이 너무 심하거나 난청으로 잘 듣지 못하거나 장애 등급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눈 질환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특정한 색에 예민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노화가 일찍 진행됩니다. 카르마 에너지장이 인간의 감정선과 의식선에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가해자가 되어 카르마가 형성될 때 피해자들이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의 감정들의 일부분을 내가 평생 느끼고 살도록 카르마 에너지장이 설치가 됩니다. 인맥에 있는 감정선에 카르마 에너지장이 설치가 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카르마 에너지장이 감정선에 설치가 되면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하고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못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합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거나 10년 동안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거나 평생을 살면서 욕을 언제 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감정장애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감정선의 카르마 에너지장이 설치가 되면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매사에 대범하지 못하고 노심초사하고 조마조마하는 성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폭발적 분노와 폭력적 성격이 나타납니다. 감정이 안정되지 않고 매사에 좌불안석하는 에너지 상태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감정선에 카르마 에너지장이 설치되면 카르마를 지을 때 그 감정과 그 에너지 그대로를 평생 느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의식선의 카르마 에너지장이 설치가 되면 사고 구조가 단순해지며 균형 잡힌 사고가 불가능해지고 삐딱한 사고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강한 정의감이 작용하여 포용하는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분별력이나 분석력이 정상적이지 못함으로써 남의 말을 자주 따라하게 되거나 남의 말을 따라하는 수준의 정도가 심해지고 타인의 생각이나 타인의 사고를 따라하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인지하는 심각한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의식선의 카르마 에너지장이 설치가 되면 창조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술적인 감각 또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뇌의 연산 속도가 떨어지게 됨으로써 경험을 통해 습득한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직관력이 떨어지고 그냥 아는 것이 없으며 고집이 강한 성격이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인간의 오장육부의 기능을 카르마 에너지장을 통하여 어떻게 봉인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카르마 에너지장을 채널러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로 인류의 눈높이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카르마 에너지장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메타 의식구현 시스템에 걸려있는 카르마 에너지장. 1. 머리에 설치된 카르마 에너지장. 2. 메타보드에 설치된 카르마 에너지장. 3. 감정선에 설치된 카르마 에너지장. 4. 의식선에 설치된 카르마 에너지장. 5. 메타보드와 머리로 정보가 전달되는 라인에 설치된 에너지장. 의식선과 감정선에 설치된 카르마 에너지장의 모습. 부분에 걸려있는 에너지장의 예. 작은 것에 집착. 결벽증과 결백증.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낌. 코드 내부에 걸려있는 에너지장의 예. 표정 없는 얼굴. 과묵한 성격.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기뻐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함, 즉 감정장애. 감정선과 의식선에 강하게 걸려있는 예. 균형적인 시각을 갖지 못함. 인지 부조화 발생. 나 삐딱해질 거야. 주변인들과의 갈등이나 마찰. 꼴통의 성격. 독불장군의 모습. 감정선과 의식선의 라인을 얽혀놓은 예. 의식선과 감정선이 불필요하게 교차하면서 횡설수설하게 되고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됨. 심포와 메타의식구현 시스템 간의 카르마 에너지장. 표정 없는 얼굴을 하게 되며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사고의 단순화, 기억력의 감소, 멍 때리는 증상. 머리에 걸려있는 카르마 에너지장. 두뇌의 영역을 전혀 다른 에너지장으로 여러 개 쪼개놓은 예. 뇌마다 고유한 영역이 있는데 뇌의 고유 영역의 작용을 억제하고 뇌의 연합작용을 억제하고
카르마장에 있는 뇌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함.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사고가 불가능. 머리 외부에서 내부로 에너지 라인을 연결한 예. 가장 많이 보이는 형태. 뇌의 특정한 부위, 1번에서 5번으로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내부로 공급. 뇌의 특정한 부위에 과도한 에너지장. 촉수를 사용하여 두뇌 기능을 저하시킴. 두뇌 중심에 카르마 에너지장을 설치한 예. 좌뇌와 우뇌의 통합이 원활하지 않음. 사고 기능의 단순화. 머리 회전이 좋지 않고 기억력 감퇴. 두 번째, 회음 카르마 에너지장 유형. 1. 아랫배 부분에 광범위하고 10개 에너지장이 대맥보다 넓게 분포. 2. 단전으로 내려오는 투명한 관의 에너지장. 3. 인맥 일부분 에너지장. 4. 동맥 전체의 에너지장. 5. 회음의 기계장치. 회음 봉인인 경우, 생식 능력의 저하, 자궁질환과 전립선 질환, 기경팔맥의 기능 저하, 육체적 능력의 감소, 인맥에 설치된 경우 나타나는 증상,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 초조한 증상과 조마조마 현상, 얼굴이 상기되며 살이 찌게 됨, 동맥에 설치된 경우 나타나는 증상, 두뇌의 기능 저하, 창조적 사고나 예술적 감각이 떨어짐, 요통이나 척추질환 발생. 전립선 혹은 자궁과 함께 얽혀있는 에너지장. 전립선에 설치된 경우 전립선 비대증, 진액순환의 저하, 발기부전. 자궁에 설치된 경우 자궁 내막증, 생리불순, 불임, 성욕 감소. 방광에 설치된 경우 요실금, 담음의 증가, 전신 부종. 세 번째, 장부간에 설치된 카르마 에너지장. 간과 머리, 카르마 에너지장의 형태. 뇌의 피질에 작용하는 족거름 강경의 기능 저하. 간장혈의 감소, 피곤함과 근육의 통증, 고관절 이상, 귀에 에너지장이 걸리면 이명과 난청 발생, 눈동자에 에너지장이 걸리면 눈에 초점이 없으며 늘 졸린 눈을 하고 있음, 멍 때리는 현상이 나타남, 비문증, 백내장, 난시 등. 심장과 머리의 카르마 에너지장 형태. 뇌의 회백질을 담당하는 수소음 심경의 기능 저하. 실어증이나 치매의 발생. 전신 피로감과 무기력한 상태. 우울증이나 조울증 발생, 정신분열증 발생, 대인기피증.
심장과 심포의 카르마 에너지장. 뇌 기능의 문제 발생. 자만과 교만. 고집불통. 독불장군. 심포에 설치된 카르마 에너지장 형태. 타인을 밀어내고 자신만의 칸막이를 가지고 있음. 나 너랑 안 놀 거야. 두고 보자. 옹졸한 성격. 심폐 카르마 에너지장 형태. 허약한 체질. 건강에 대한 자신감 결여. 미각이나 후각의 기능 저하. 정신력이 약함. 자기 방어적 성격. 진취적이지 못함. 위관신 카르마 에너지장 형태. 소화기 장애. 진액 순환의 문제. 관절의 통증. 에너지 대사의 문제. 체력이 쉽게 고갈됨. 기운을 쓰지 못하게 만듦. 하체 부실. 하기 기능의 저하. 네 번째, 경락과 관절 등에 설치된 카르마 에너지장. 관절에 설치한 카르마 에너지장. 관절의 통증. 관절의 변형.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 진액의 부족. 다섯 번째, 경락과 배수 라인에 설치된 카르마 에너지장. 경락과 배수 라인에 걸어놓은 카르마 에너지장. 적취 발생. 잦은 오한. 잦은 감기 증상. 만성 종아리 통증. 등이 아픈 증상. 견갑골 주변에 극심한 통증. 몸이 무거움. 배수구. 배수구에 에너지장을 설치하여 적취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늘상 열어두어 에너지 대사율이 떨어짐. 여섯 번째, 외부 에너지장 형태.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설치된 부위의 근력 약화, 설치된 부위의 통증이나 불편함, 설치된 부위의 이상 증상. 예를 들어 등에 설치된 경우 등이 유연하지 못하여 뻣뻣하며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게 됨. 전신에 설치된 경우 전신의 무력감, 몸이 흐느적흐느적거림, 기운이 늘 없으며 체력의 약화, 육체적 노동을 할 수 없음, 일하는 날보다 쉬어야 하는 날이 많음,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외부 전신과 몸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 카르마 에너지장의 가장 강력한 증상, 식물인간, 전신 무기력증, 희귀병이나 난치병의 증상이 나타남, 발달장애, 인지장애. 2018년 7월 4일, 우데카.